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참 우리나라의 이민족에게 이때 추수감사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과일을 얼마나 이렇게 잘 주셨는지 몰라요. 추수감사절은 감과 사과를 들고 오면 감사. 이렇게 됐네요. 네. 자,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세요. 감과 사과를 들고 감사하세요. 한번 흔들어 봅시다. 시작. 감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 과일을 잘 가져오셔서 나누는 매년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들 밑에 보면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있는데 이번에 좀 새롭게 제작을 했습니다. 꺼내보세요. 자, 다 꺼내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꺼내보시면 추수감사 헌금이라고 되어 있고 은혜와 감사는 흐르는 물이 되어 이게 다음 주 추수감사절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지만 참 시적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은혜가 흐르는 강물과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고요. 이번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이런 훈련을 못 시키나, 이 추수감사절은 올 한 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인데 그냥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일들을 좀 적어보고 믿음으로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봉투를 따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의 오늘 한 해 있었던 일을 감사할 수 있도록 적도록 되어 있고요.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적고 한 해의 감사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예물들이 흘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우리 만나교회의 모든 절기 헌금은 목적에 따라 잘 쓰여져요.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 추수감사 헌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또 특별히 우리가 창립기념일과 또 변화산 기도회 때 헌금했던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서 헌금이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했던 감사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정원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피아노를 안 보이는 상태에서 배우게 되었고요. 그 아이에게 피아노를 사줬고 다음 주에 이 아이가 연주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굉장히 수술비와 병원비가 많이 드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지난주에는 또 특별히 우리가 헌혈을 하는 일을 했죠. 116명이 헌혈을 동참해서 릴레이로 하고 있고요. 또 헌혈증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런 감사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추수감사절이 될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혹시 절기 때마다 나오는 또 남편이 있죠. 절기 때마다 나오는 그 누구 다 데리고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경 다 들고 가슴에 안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마십시오. 어제 토요예배에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파묻혀서 많이 울었습니다. 누군지 처음 보는 분이었고요. 그분은 광양에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광양에서부터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기 다시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주제 글귀가 그렇게 보였답니다. 다시 시작하라. 많은 상처가 있었고요. 힘든 가운데 이 말씀을 또 함께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을 주셨다고. 제가 어제 입었던 옷을 못 입고 왔어요. 여기 울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삶에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갔는데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 말씀을 편지로 보내고 있는 거죠. 목사인 제 입장에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며 믿음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들, 저도 그 대상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실 수 있겠다. 저희 교회에 한국관광대학 노인전문병원의 원장으로 계신 김인철 원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책을 하나 냈는데 작은 글들을 모았는데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미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새해 작심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새해 작심을 하는데 1년 동안 작심한 것을 이루는 사람들 그 퍼센테이지가 8%가 되지 않는답니다. 일주일 안에 포기하는 사람이 25%, 그리고 2주 안에 포기하는 사람이 한 35%, 한 달 안에 포기하는 사람이 50%, 1년을 지나가면 10% 미만의 사람들만이 목표를 이룬다는 겁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단순히 포기한다 이것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작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닌데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그 시점에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인가 보다 저에게 느껴졌어요. 베드로가 초대교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공동체인데 왜 그들은 그들의 결심대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그것이 방법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살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잘못됐냐면 그 후로는 다시,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영어성경에 보니까 no longe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영어성경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의미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더 이상 이전에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또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고난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풀어내고 있는데 1절과 2절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좀 더 명확합니다. 같이 한번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죄악된 옛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기 욕망의 압제 아래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맥을 통해 보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죄가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하는 욕망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인데 우리의 욕망이요,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것, 쉽게 살려고 하는 것,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다시 죄로 빠져들게 되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가 쓴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충남 예산에서 이 교수님이 집회를 인도할 때였는데 어떤 감리교회였어요. 어떤 젊은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저는 이 충남 예산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를 가지고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안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아내도 만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정동 감리교회에서 연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평신도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속한 교단은 감리교회고요. 감리교회는 매년 연회, 애뉴얼 컨퍼런스라는 걸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뭘 하냐면 그 교단의 지도자를 뽑죠. 감리교회에서는 그것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비숍이라고 합니다. 감독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에 놀랄만한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놀랄만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놀래야 될까요? 안 놀래도 될까요? 자, 제가 놀랄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그 연회에 모여서 감독을 뽑는데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감독을 뽑는데 105번 투표를 합니다. 세상에. 예. 아니, 감독을 뽑는데 이 표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서 105번 투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젊은이가 내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이 저 감독이 되기 위해서 105번 투표하는 것을 보면서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속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원양아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고 배에서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그때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김영석 교수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사를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좋으니 조용히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께 다시 나를 찾아달라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실망하고 우리들이 목회자에게 실망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믿고 교회를 믿고 교회의 문제, 목회자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욕망에 휩싸여서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105번이나 투표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꺾지 않고 끝까지 명예를 지기 위해서 싸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11 미국의 그 테러 사태가 났을 때 어떤 분이, 그 미국 목사님이죠, 자세한 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비디오로 설교가 떠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도망가십시오. 교회로부터 피하십시오. 세상에 찌든 욕망에 찌든 교회로부터 피하십시오. 저는 그 말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를 향한 그 문제들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타락해버린 욕망에 따라 죄를 짓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타락을 이야기할 때마다 중세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캄캄한 암흑이었던 교회 타락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죠.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세 수도원에 들어갔던 수도사와 수녀들 사이에서 그 수도원 지하 마루를 뜯어내니 거기에 유아의 유골들이 나왔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죄의 부산물들이었어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부를 다 버리고 나는 수도사가 되어 살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수도원장이 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중세시대에만 문제인가요? 요즘 교회 안에도 각 교단마다 서로 교단장이 되겠다고 무언가가 되겠다고 금권선거로 부정선거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아니 그 목사님들이 처음 목회자가 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가 됐을까요? 저도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전도사로 영월에서 목회할 때 그 시골 전도사였을 때 저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을까? 그때 농촌의 농산물 직거래도 꿈꾸고 그 시골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던 제가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분당의 만나교회 목사로서의 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뜨거웠던 가슴으로 아 내가 충성하며 살리라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서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 결국 성경은 우리들 안에 있는 욕망이 우리들의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끝까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방식, 그것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들의 욕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 교회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들이 육신의 욕망 아래 있지 않겠다는 고백이죠. 지난해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할 때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 좋은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학생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 학생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듣기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아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잘 구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였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고 비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전히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겁니다. T 성경 공부에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heart, 마음을 표시하고 있고 저 두 그림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의자가 하나 있고요. 한 그림은 그리스도가 의자 위에 앉아 있고 자신의 뜻이 밑에 있고 한 그림은 자신의 뜻이 의자 위에 앉아 있고 그리스도가 밑에 있어요. 이런 유사한 그림을 많이 봤을 겁니다.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건 이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 밖에 있는 사탄은 밖에라는 글이었습니다. 둘 다 마음 밖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저는 적어도 우리 마음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탄을 밖에 두고 예배를 드리러 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러 왔으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나인가 그리스도인가에 따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구별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정욕의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두 가지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도록,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쓸 수 있고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이걸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어제 토요예배 때
우리 수험생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수험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도 좋고 똑똑한 학생들이라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공부해서 이 성적을 받고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청년들 가운데 진짜 믿음 좋은 청년들은요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직장을 가질까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계속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고민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까요? 계속 고민합니다. 쉽게 답이 없습니다. 계속 고민합니다. 그래서 고민만 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고민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네가 무슨 직업을 가질까의 고민이 아니라 네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내가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주저하지 말고 네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해요.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저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떡하죠? 저 어느 교회 가서 목회를 하죠? 저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받은 후에 깨닫게 하신 것은 그러지 말라는 거였어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용기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갈팡질팡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서고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이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이미 소명이 시작됐어요. 이것이 1차적인 소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2차적인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진짜 소명인가? 그래서 그 김동호 목사님은요, 얼마 전에 저하고 방송을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는 인상적이었어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두 번째, 내가 잘하는 일인가? 자, 여기에서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야,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내 소명이야. 도둑놈이요. 도둑질을 아주 잘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요. 소명인가요?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소명이라고 착각하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좋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더 이상 우리들의 죄의 정욕에 빠져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에게서는 실제적인 부분인데 저 목사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삼아주셨는데 어떤 일이 제가 목회자로서 옳은 일인가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밥을 먹을 때, 제가 쉼을 가질 때 하나님, 제가 쉬어도 되는 건가요? 그게 저에게는 그 목회를 하면서 쉬는 시간, 휴식을 가지는 것에 대한 길티 필링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근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네가 밥을 먹어도 네가 목회를 위하여 먹을 수 있고 네가 쉼을 가져도 목회를 위하여 쉴 수 있다면 그 일이 귀한 것이다. 왜? 제가 목회자의 삶을 전적으로 살지 못할 때,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모든 일들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러 가고 쉬는 일들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소명자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쓰임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신랑 신부에게 혼인 서약을 할 때 성경을 이렇게 놓고 신부가 손을 얹고 신랑이 손을 얹고 제가 묻고 대답을 해요.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성원을 발표가 난 후에 제가 선물을 줍니다.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그들이 손을 얹고 서약한 웨딩 성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신혼여행을 갈 때 꼭 이 성경을 가져가세요. 그럼 어떤 신랑 신부들은 피식 웃어요. 아니 뭐 신혼여행 가는데 뭐 성경까지. 들어온 하객들 중에도 이렇게 무슨 성경까지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혼여행 가서 가방을 딱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책이 되도록 집을 싸라고. 왜? 저는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첫 신혼여행 자리에서 적어도 너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 것을 알 때 이 믿음이 그 가정을 지켜준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반지를 교환하잖아요. 여러분 반지 끼고 다니세요? 결혼 반지? 저는 꼭 낍니다. 이게 안 끼면 사람들이 결혼 안 한 걸로 오해할까 봐 제가. 근데 그 웃음이 지금 기분이 안 좋네요 제가. 결혼 반지를 끼는 이유는요, 우리들이 예물로 시계와 반지를 교환하는 이유는 결혼한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비싼 걸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들이 끼고 차고 다닐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왜? 이 의미는 우리들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지켜주는 것도요,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 때 그 다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들이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욕은요, 우리들의 죄는요, 이 세상을 떠나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라, 여러분 수도원에 가서 살아도 그 명예욕과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정욕의 문제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싸우고 이겨내야 되는 것의 문제예요. 지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향림 설교대회,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전도사들이 설교대회를 하고 설교자로 키우는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 1등을 한 친구가 너무 설교도 잘했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과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 잘 맞아드는 내용이 있어 제가 잠깐 클립을 해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참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빰빰빰빰 살기로 했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많이 부르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학교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이 찬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질문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 아세요? 그러자 제가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예 교수님 제가 그 찬양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교수님께서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무섭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섭게. 이 찬양은 굉장히 모순이 큰 찬양이에요. 분명히 가사에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 뒤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갑자기 저를 보고 혼내시는 거예요. 신학교 1학년 너무 당황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뒤에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라고 말해요. 언제 우리 주님이 세상을 등지셨나요? 언제 우리 주님이 세상을 무시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게 우리 주님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냈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머리를 망치로한테 팍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에 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 여기까지. 샘나서 안 되겠어요. 자, 그런 눈초리로 저를 이렇게 집중해 주세요. 여기까지 들으니 4절과 5절의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4절, 5절 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조금 어렵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풀어서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예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자들이니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한 뜻대로 사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런데 오늘 말씀하면 그거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다.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데 누가 뭐라고 우리들에게 비방을 해도 너희들 꿋꿋이 그 길을 가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이다. 제가 조금 쉽게 예를 들을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런 예가 떠올랐는지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제가 은혜 받기 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노름하던 때 제가 노름하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자, 제가 주로 즐겨하던 것이 포커였어요. 포커.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이제 포커를 하면 먼저 이렇게 회를 세 장을 카드를 나눠줍니다. 그럼 세 장 중에 두 장은 자기만 보고 한 장은 밑에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숫자로 맞추든 숫자로 맞추는 걸 스트레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색깔로 맞추는 걸 플러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주 좋은 건 스트레이트 플러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원페어, 투페어, 뭐 이렇게 풀하우스, 뭐 이제 포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족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두 장을 받고 한 장을 내려놓고 이제 딜러가 한 장씩 이렇게 주면 그걸 보고 자기의 그림이 승산이 있으면 런하죠. 배팅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배팅을 해요. 자신 없는 사람은 다이, 죽습니다. 또 한 장을 받아요. 또 배팅을 합니다. 자신 있으면 또 배팅을 하죠. 누가 계속 배팅을 합니까? 확실한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팅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이 패를 다 까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패가 좋은 사람이 이기고 패가 나쁜 사람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포커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제가 고스톱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고스톱까지는 다 아시죠? 제가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 은혜 받기 전에 하던 거예요. 고스톱 하면 정말 놀라운 게 쓰리고에 피박, 광박 받으면 점수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고 점수를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쓰리고까지 가는 거죠. 그게 쉽지 않잖아요. 쓰리고를 하는 게. 근데 이 쓰리고를 이렇게 하는데요. 원고, 투고 계속 갑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바가지를 쓰는데 계속 가는 건 뭐예요? 패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쯤 돼서 꼭 이런 사람, 제가 전문용어를 좀 쓰겠는데 쇼당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쇼당을 부르면 이게 이제 그냥 여기서 끝내든지 내가 바가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쓰리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자신 있는 사람, 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제가 예를 이렇게 포카 고스톱으로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적절한 예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패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번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 모두가 서게 될 텐데요.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쫙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승리의 자신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들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작년 추수감사절 이맘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린 것이 있어요. 2002년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을 쳤던 110kg의 거구였던 제레미 스캇 브라운 기억나세요? 이 사람이 홈런을 치고 자기가 홈런 친 것도 모르고 막 뛰어가다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110kg이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대호 도루하는 소리하고 있네. 이대호가 도루하는 건 생각도 못하는, 그러니까 못 뛰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홈런을 쳤는데 모르고 막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홈런 쳤다고. 그때부터는 여유 있게 뛰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들의 페이스대로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의 패를 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들에게 있게 될 그것을 우리들이 믿기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제가 그제 사업을 하는 한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초죽음인데 정말 얼굴이 하얗게 돼서 만났어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왔지만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10년 전에도 대장암 수술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50된 사람이에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폐에
5cm짜리의 종양이 보인다고 CT를 찍고 온 거예요. 오면서 이미 머릿속에 유산도 다 정리하고 내가 이미 암을 한번 걸려본 적도 있고 5cm 정도면 내가 이거 거의 가능성이 없겠다 다 정리하고 얼굴이 하얗게 돼서 왔어요. 중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폐결의 흔적이라고. 그때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처음 CT를 다시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하늘이 노랬고요. 정말 두려웠던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혹시 간당간당해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당간당은 없습니다.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생명의 편에서든지 죽음의 편에서든지 간당간당은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 믿음의 길을 가지고 꿋꿋하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부끄러움 없이 꿋꿋하게 이 길을 가다가 다음 주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모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세상 사람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돌아서지 않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세상 사람 날 몰라요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무릎을 꿇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마지막 그 부르심 앞에 설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들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복된 예물 되어 잘 은혜로 흘러가게 하시고, 이 예물들이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모이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감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추수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시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